저는 오늘 여행을 가려고 짐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저희 용병 선수들도 이번에 이제 3일 동안 휴가를 받아가지고 혼자 한번 무인의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와이프가 없어서 좀 외롭고 걱정도 되는데 쉬는 날에 여기만 있으면 할 게 없어가지고 한번 여행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렛츠고! 저는 이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공항은 이렇게 조그맣게 생겼습니다. 여기 왔더니 여기 이 어플을 깔고 이거를 이제 QR 체크인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해줘가지고 저는 다행히 무사히 마쳤습니다. 갑니다. 저는 이제 짐 붙이고 올라왔습니다. 아침이라 그런지 사람이 없네요. 비상구 앞에 좌석으로 해줘가지고 자리가 많이 넓네요. 호치민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지금 짐을 찾으러 이제 갑니다. 저는 이제 짐을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항상 여기서는 나갈 때 이렇게 짐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남의 거를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잘 확인을 하고 나가야 합니다. 여기 호치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이네요. 호치민에는 이렇게 많은 오토바이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티켓 받으러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그 무인에 가는 그 버스 타는 터미널이 좀 많은데 저는 여기로 왔어요. 다른 데는 너무 크고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제 티켓을 받고 지금 저는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여기서 그냥 기다렸다가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 기다리고 있으면 이렇게 버스가 와서 짐을 싣고 타면 됩니다. 아직 제가 타는 버스는 아닌데 티켓을 이렇게 보여주고 타면 되는 것 같아요. 버스 터미널은 여러 군데가 있어서 가장 편한 곳으로 골라서 이렇게 와서 타면 됩니다. 드디어 제 버스가 왔습니다. 이제 타고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펴서 누워서 할 수 있고 너무 좋습니다. 저는 드디어 5시간을 달려서 이렇게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호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